네, 안녕하세요. 이메일 질문이 와서요. 중학생 예술 교육에 대한 질문, 답변을 쓰는 것보다 답변을 공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메일 질문인데. 간략하게 이 아이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는, 그리고 제가 어떤 거를 좋아하면 오랫동안 3시간 이상 방해하지 않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줘라. 특히 이제 초등학교 때. 그래서 그렇게 했고, 또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연필하고 종이만 있으면 몇 시간씩 앉아서 그림을 따라 그리기도 하고, 자연과 동물도 좋아하고, 그렇게 이제 일러스트라든가 만화를 따라 그린다거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내년에 이제 중학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남편하고 의견이 달라지는데, 남편은 전문가가 되기 위한 입시 미술 교육일지라도 시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엄마는 이제 반반, 조금 더 자유로운 스타일의 자기만의 세계를 찾아가는 수련 기간이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고, 언제의 입시 미술로 방향을 전환해야 되는가? 이제 저는 이제 이 친구도 여학생이죠. 여학생이라서 조금 더 지금쯤 입시 미술로 중1 때부터 들어가도 좋다고 보고, 남학생이라면은 중2, 중3 때 들어가는 게 좋다고 보는데, 완전히 예중을 다닌다거나 아니면은 전일제로 매일 입시 미술학원을 다니는 방식은, 중학교 때는 저는 이제 권하지는 않아요. 좀더 이제 좀더 다양하게 여행도 하고 책도 보고, 그런 기간이 어차피 고1, 고등학교 때 미대를 준비할 때는 오히려 그런 시간이 나지 않기 때문에 두뇌가 어느 정도 철이 들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체험하는 것이 이제 입시에 영향을 줄 정도로 기억에 남고, 입시 미술에서 어떤 창의성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오히려 중학교 때더 폭넓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예중을 다닌다거나 입시 미술 학원을 중학교 때부터 다니는 것보다는 그렇게 생각하고, 좀더 폭넓은 경험을 하고, 중3 여름방학 이후, 중학교 3학년 2학기. 근데 이제 정말 예고를 가고 싶어 한다면은 이제 중2 때부터 학원을 다녀야 되게 될 텐데, 여학생이라서 좀 고민이 되는 게, 여학생들의 미대 입시 경쟁은 남학생들보다 훨씬 심하거든요. 더 숫자도 많고. 그래서 어쨌건 중1 때, 내년 1년간은 여행이라든가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좀 투자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견문을 넓히는 해외여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1, 중2 여름방학 때까지, 오히려 이제 미대 입시 들어가면 그런 기회가 없어지니까, 그리고 마치 피라밋을 쌓아가듯이 좀더 폭넓은 그 바탕, 이제 자기 몰입의 시간은 초등학교 때 충분히 가진 것 같으니까, 폭넓은 바탕을 중1 때, 중2학년 1학기 때까지 그거를 좀 경험을 직접 체험형
경험을 좀더 폭넓게 뭐 해외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한번 가본다거나 또는 스케치 여행을 온 가족이 떠나는 뭐 호주 스케치 여행 뭐 이런 거를 한번 방학 내내 한번 가본다거나 그 정도를 오히려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문적인 멘토링을 멘토를 만날 수가 있겠는가? 지금은 오히려 멘토가 없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기 마음속의 멘토를 정하고, 자기 마음속의 멘토가 이제 자기 삶의 어떤 이상향일 수도 있고, 자기 인생관일 수도 있고, 그것이 자기 마음속의 멘토가 미성숙하더라도 그 자기 마음속의 멘토를 따라가다 보면은 그 마음속의 멘토가 또 성숙하게 돼요. 크면서. 그래서 특히 예술가라면은 더더욱 외부 멘토를 꼭 두는 것보다는 자기 마음속의 멘토를 둘수 있도록 뭐 그런 거를 이제 뭐 자신감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건 그 마음속의 멘토를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폭넓은 경험에다가 고독한 시간의 그 반복, 폭넓은 경험도 하고 또 고독한 시간도 갖게 하고 그 반복을 통해서 그 내부의 멘토를 자기 마음속의 멘토를 더 성숙시켜 갈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잠시만. 이분이 자기 블로그 링크를 달았어요. 첫 번째 링크를 보고 든 생각은 예술 학교를 가더라도 여력이 된다면은 예중 때부터 유학을 가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두 번째 블로그 글을 보고 느낀 거는 제가 미술 기초를 가르치는 영상들이 있는데 주로 점세 개를 놓고 그 삼각형을 따라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그다음에 수직 수평에서부터 각도를 재는 그런 어떤 아무튼 미술 교육 관련된 제 유튜브는 한번 딸하고 엄마가 동시에 한번 다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링크 재밌는데요. 지금 제가 세 번째 블로그 링크를 보고 있는데 남편의 방식하고 엄마의 방식이 이제 서로 달랐을 때는 그거를 평균 내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는 엄마 생각이야. 이건 아빠 생각이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평균은 아이가 스스로 내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협상해서 아이한테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자.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각자 자기 생각이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세 번째 링크가. 세 번째 링크에서는 만들기 관련된 이야기인데, 만들기 쪽은요,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들을 조립하는 정도는 뭐 그냥 기본이고, 좀 일찍 어렸을 때 추상 조각의 세계를 접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문 조각가들의 그 추상 조각, 좀 이렇게 반추상도 괜찮고 그런 조각가들의 조형미가 있는 거를 좀더 경험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세 번째 링크에서 든 생각이고, 자, 다섯 번째 링크를 보면은
다섯 번째 링크에서는 소나무 그림이 굉장히 멋있는데 보이시나요? 친구도 디자인 쪽보다는 순수 미술 쪽으로 가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 하는 다섯 번째 링크를 보면서 제 느낌인데, 그래서 추상 조각을 많이 보여주라는 이야기가 확실히 어울려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자기 무의식으로부터 나오는, 결국 창의성이라는 것은 저는 창의적, 이미 이 우주에 존재하는 창의적 결과물에 대한 그것을 수용성, 감수성, 센서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조형미에 대한 수용성, 그 센서링을 발달시키는 것은 역시 그 자연을 많이 접하는 건데, 그 자연을 이미 많이 접하고 어떤 조형미를 만들어낸 프로 조각가, 프로 화가들의 그림을 좀더 폭넓게 보는 것. 이 친구는 이제 특히 다른 과목보다 미술 쪽에 더 집중을 잘하고 흥미가 있기 때문에, 입시 미술보다는 프로 화가들의 그런 거를 좀 많이 봤으면 좋겠다. 완성된 작품들을.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 링크에서 스토리가 입학사정관제에서 체크하는 그 스토리에 대한 부분은 제 강의하고 비슷한데, 직접적인 체험하고 깊이, 자기 깊이가 있어야 되고, 면접에서 주고받는 문답에서는 늘그 지원자가 다 말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서 요약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 정도로 그만큼 자기 그 직접 경험이 풍부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것이 입학사정관에게는 자신감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아이의, 그러니까 이제 그 박물관 견학한 거를 쭉 블로그에다 담으셨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제가 권하는 체험은, 어딘가를 여행을 가서, 제가 제주도 제주도 신혼여행을 두 번이나 갔는데, 첫 번째 신혼여행 갔을 때, 어느 숙소에서 제주도 바닷가를 이렇게 봤는데, 검정색 그 해안가의 돌이 수석처럼 멋있더라고요. 그 산처럼 보이는 것도 많고. 그래서 그때 저는, 이거를 사진작품으로 좀 남기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바위매만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면 또, 그 여성이 또 섭섭해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행을 다닐 수밖에 없었는데, 자연물 중에서 어느 거 하나를 다양한 각도로 관찰하는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그 좋은 방법은, 자, 추상 조각이다. 그러면은 자연물에 가까운 추상 조각이다. 그러면 앞에서 본 모습, 옆에서 본 모습, 위에서 본 모습, 그 각도. 그래서 위에서 보려면은 드론의 시각으로 봐야 되겠지만은, 적당한 크기의 자연물이나 조각일 경우에는 이렇게 엄마 아빠가 높게 들어주기만 해도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단 말이죠. 사다리를 들고 가긴 좀 그러니까.
그래서 엄마 아빠의 같이 여행을 가면서 이 아이가 자기만의 그러니까 사진 작품집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이 아이를 위한 사진 작품집은 다양한 풍경을 찍거나 다양한 사물을 찍는 것보다는 한 가지 사물을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봤을 때, 개미의 각도, 누워가지고 찍었을 때, 앉아서 찍었을 때, 서서 찍었을 때, 공중에서 내려다보면서 찍었을 때, 또 그것을 360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찍었을 때. 그래서 좀더 하나의 대상을 다른 각도로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는 그런 방식의 사진집. 꽃을 하나 찍더라도, 할미꽃을 하나 찍더라도, 여러 방향에서 그 할미꽃을 찍어서, 그 사진의 결과물들을 이제 프린트를 해서 또 이렇게 앨범을 만드는 거죠. 어디에 여행을 가서, 강가에 어떤 그 할미꽃이다. 또는 돌멩이 하나를 이렇게 사진을 찍어볼 수도 있고, 그렇게 좀더 작은 차이에 집중하는 방식의 촬영, 그리고 그 결과물에 대한 축적. 그것은 또 입시 미술 때 써먹게 되니까. 그건 초등학교 6학년 때 지금부터 시도를 해봐도 되고, 이 아이만의 그것이 휴대폰이어도 되고요. 이 아이만의 카메라를 해서 사진작가로 간다기보다는 어떤 입시, 미대 입시에 대한 어떤 사전 준비? 예, 그 정도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체험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